이것은 장흥 향교입니다. 네, 각 고을마다 옛날에는 향교가 있어서 배움의 장소가 됐습니다. 앞에는 명륜관 있고요. 동제 서재가 있고 사당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은 명륜관, 즉 교실과 같은 곳이죠. 향교에는 항상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근데 여기는 은행나무는 엄청 크네요. 네, 500년이 다 돼요. 400 은행나무. 네, 한번 봐볼까요? 끝까지 오른 은행나무 엄청 크네요. 자, 정문은 잠겨 있어서 옆에 집을 통해서 왔습니다. 명륜관 건물을 돌아서 가봅니다. 여긴 다른 데보다 건물이 많네요. 여기는 동제, 동쪽에 있는 건물을 동제라고 하고요. 네. 저기 이제 공자와 18성현을 모시는 사당이고, 여기는 서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명륜관으로서 교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동제 서재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제 그리고 가운데 건물은 명륜관 이겠고요. 서쪽에 있는 것은 서재입니다. 자, 그럼 뒤에 가볼게요. 항상 오른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안에는 공자와 18성현을